네. 다녀왔습니다. 유물 발굴하던 문화재 사람들도 철수하고 오늘부터는 공사 재개 들어갔어요. 그래. 참, 복실이 럭키에게 그만둔 건 아세요? 그래? 복실이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 그럼 차 사장하고도 끝난 거야? 복실이도 차 사장이 형한테 공금 횡령 뒤집어 씌우는데 일조했단 걸 알고 끝낸 것 같아요. 오, 한 계정이 와 있었네. 그럼 전. 그래. 대답을 기다리다 왔다. 내가 한 말 생각은 해봤어? 정문아, 난 이제 너한테 대구건설 넘겨주고 회사에서 아예 손뗄 생각이야. 그리고 국회로 나가서 그동안 내가 저지른 과오를 속죄하는 의미로 국민한테 봉사하면서 할 생각이야.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버님께서 진정으로 속죄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선거도 포기하시죠. 야,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네 속이 후련하겠어? 너도 연좌제에 걸려서 손발이 다 잘려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모르지 않을 텐데 기어이 날 그렇게 만들어야겠어. 네놈이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다는 건 진즉이 알았지만 내가 모든 걸 내려놔야 용서하겠다면 그래 알았다. 나도 생각 좀 해보마. 이 대구건설도 모자라서 내 팔다리를 다 잘라버릴 작정이야! 형님! 오정훈 그놈 쳐내야겠어? 공무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거절한 겁니까? 나더러 선거도 포기하라는 거야! 건방진 놈! 오정훈 연좌제 터뜨리시오. 오정태 먼저 쳐버리죠, 형님. 이번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정태를 먼저 치고 오정훈이 동생일로 정신없을 때 쳐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끝이야. 지금 나한테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예, 형님. 이번엔 절대 실패 안 합니다. 미끼가 있거든요. 미끼? 예. 오정태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미끼로 사용하면 오정태는 그물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오정태 치더라도 티가 나선 안 돼. 네가 한 짓이란 걸 모르게 해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예, 형님.